와 미쳤다. 어찌까지 갔나. 와. 오. 야 미쳤다 이거 진짜. 자 안녕하십니까 보현 쌤입니다. 이 친구가 누군지 궁금하시다면은 제가 링크 또 위에 걸어놓겠습니다. 얘는 기타 치는 애예요. 야마하의 THR 무슨 앰프지? THR10. 아 이게 30도 있는데 이건 10 모델이에요. 와이어리스 모델. 이 친구를 불러서 우리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협찬 아니에요. 왜냐면 나 그때 그 리스닝 세션 있잖아. 네. 그거 이제 출연해가지고 야마하 악기들 제가 리뷰했었거든요. 페이야 페이 이거. 아. 이거 페이야. 돈 대신 받은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뭐, 협찬 아니니까, 솔직하게, 너 솔직하게 말해도 돼. 아, 그럼요. 야마랑 관계자 아는 사람 있어? 없어? 없어요. 전혀 없어? 전혀 없어요. 워낙에 용도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좀 짜증나. 뭐냐면, 기타에 초점이 거의 다 맞춰져 있어. 베이스는 그냥 심심하면 베이스도 쳐 하고 넣어놓은 정도야, 사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 만져보다가, 아. 좀 기타 중심이니까 아무래도 기타리스트 한 명 불러가지고 얘기하면 좋겠다 했는데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났어. 왜냐면 안 사람이 적기도 하지만 얜 좀 오타쿠거든. 픽업 막 페달 막 이런 거 너 완전 장비병이죠. 장비병은 장난 없다 그치? 네. 그 어떤 좋게 말하면 그 어떤 소리에 대한 탐구? 네 그렇죠. 아직도 정착하지 못하고 아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무튼 그런 오타쿠이기 때문에 아 이 친구를 불렀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앰프들도 많이 써봤기 때문에 아마 소리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려주지 않을까. 네. 좀 위험한데 약간 되게 정확하게 얘기할 것 같은데. 너 이거 있다며 전 모델. 이거를 아 욕을 보고 이거를 얘기해. 저희가 고등학교 때부터 연습용으로 그냥 집에서 뭐 때문에 샀어? 사실 그 당시에는 그것만한 게 없었어요. 소리도 그렇고 디자인이 거의 비슷한 거 아니냐? 거의 비슷한데 앞에 그릴이 좀 다르고 여기, 그래? 여기 모양이 이게 어때? 이게 좀 더 나아? 그게 나아? 이거는 약간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네 은근 이거 원도 그렇지 진공관 이게... 흉내내려고 이거 여기 램프 들어와 있어. 램프도 가짜고 진공관은 없는 거고 그냥 그렇지 그렇지 흉내낸 거지 뭐. 아니 이거 제가 불 꺼볼게요. 저렇게 나와 카메라 하나도 안 보일 것 같은데. 아 그래? 보셨어요? 거의 촛불 정도. 이거 가볍더라고 은근 3kg 정도래요. 그쵸 엄청 가벼워요. 아 근데 이게 배터리 들어가나? 이거 내장형 충전 배터리 있어. 오. 어. 그게 원래 것도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그게 한 8개인가? AA 8개인가 들어가요. 아, 그럼 빡세지. 빡세요. 나 그거는 거의 쓰지 말란 소리지. 한번 근데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죠. 그 쓸 일 있어? 나가서? 제가 썼던 상황이 뭐 기타를 많이 사러 가야 된다. 근데 그걸로 가져가서 가는 거야? 네. 중고 거래할 때? 지하철 이런 뮬의 페인의 정형성을 보고 있다. 그거 들고 와서 지하철역에서 그거 해놔. 이거 충분히 들고 갈 수 있거든요. 아 그렇지. 네. 3kg니까. 네. 그래서 그걸로 테스트해서 사보고. 뮬질하기 위한 도구, 훌륭한 도구다.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도 이제 뭐 방에서 하다가 좀 재미없다 싶으면 소파로 옮겨갖고 이렇게 또 누워서 이러고 치고 있. 즐겨 쓰고 있네. 지금도 써요. 그냥 뭐냐 연습용 앰프로. 라인 6 이거 송수신기를 사야 돼. 이거 와이어리스로 쓰려면. 그거 있으면은 훨씬 거실 같은 데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얘는 그냥 진짜 붙박이야. 왜냐면 이거 핸드폰 앱으로 120% 다 조절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핸드폰 놓고 소파에 딱 누워가지고 알지 그 뭐 공휴일에 낭만이 있거든. 그 기타 치는 분들은 그렇죠. 나 이렇게 퉁기면서 그렇지 만지고 그것도 짱이지. 집안에서 메고 다니면서 그렇지. 엄마가 지금 밥하고 있어 그럼 치면서 가는 거지. 개짜증나겠지 엄마. 화장실도 배우고 가고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와 진짜 괜찮네. 그래서 말 되게 길어졌네. 얘를 왜 불렀냐면 기타리스트가 필요했습니다. 이거 사운드를 조금 솔직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괜찮아 솔직하게 가. 네. 알겠지? 솔직하게 해야죠. 자 그러면은 오늘 테스트했을 이 악기는 뭐냐? 깁슨 데릭트럭스 시그니처 SG고요. 뭐 특별한 건 딱히 없어요. 자 오케이 그러면은 노브 설명은 이제 게인이 있고 그 다음에 볼륨이 있고 그 다음에 베이스 미들 트래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이펙터들. 그러니까 이게 베이스들이 보면은 이거 되게 헷갈리거든. 기타라는 노브가 있으니까 이게 마스터 볼륨이에요. 마스터 볼륨. 네 마스터 볼륨. 요거는 블루투스 연결해서
음원이나 네. 뭐 드럼 머신이나 이런 거 백킹 트랙 볼륨 조절하는 거. 네. 핸드폰으로 이거 다 되더라고. 조절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본체에서 네. 조절 못 하는 거를 그렇죠. 여기서 다 하더라고. 이게 심각해 좀. 원래는 이제 컴퓨터 USB까지 꽂아 가지고 그렇지. 저기 뭐냐? 소프트웨어도 다운 받아야 되고. 되게 귀찮아요, 그게. 그렇지. 생각보다. 누가 요즘 이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럼. 전에 있던 모델들까지도 이걸로 다 클론할 그렇죠. 수 있다는 클래식, 거. 클래식, 부티크, 모던. 이렇게 하면은 각 다섯 개씩. 제가 쓰면서 가장 좋았던 게 홀 리버브. 이 친구가 아까부터 이걸 빼고 거의 이게 그 여자친구를 치면 화장 같은 거야. 이거를 생얼로 안 하고 항상 여기다 이렇게 조금 고정 세팅에 살짝 걸어놨더라고. 네. 이 차이를 들려드리면 건조함의 끝 공연장으로 바뀌어버려요. 아 거실에서 이러고 있으면은 아 좋지. 이게 스피커가 두 개가 있어서 약간 그 스테레오 느낌이 조금 공간감을 나요. 주더라고. 네, 저는 거의 무조건 여기다 놓고 네. 이렇게 하면 연습 시간이 두 시간 늘어나요. 네. 그렇지. 크런치. 튜닝 좀 맞겠습니다. 튜너 있어. 별것도 아닌데 이거 감사해. 그렇지. 이 소파에 갖고 나왔는데 튜너 안 갖고 나왔으면 그렇지. 또 가야 되잖아요. 아 잠깐 나 너무 야마 관계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크런치고요. 오 좋다. 아, 너 약간 그 연기 아니야 지금? 근데 이 리버브의 덕이 굉장히 커요. 그래? 없이 한번 들어볼게요. 오케이, 저건 있어야겠다. 확 달라. 이 작은만 앰프가 뽀록이 나거든, 저거 빼면. 근데 저거를 걸어놓으니까 그 공간감이 사니까 확실히 네. 그 싼마이? 그런 느낌이 좀 없어진 것 같아. 그렇죠. 계속 치고 싶어지는 그런 그렇지. 느낌. 리드. 좋다. 바로 하이게인. 좋아. 나는 진짜 좋은데? 괜찮아 진짜. 그러니까. 괜찮네요. 마지막. 이런 거는 살짝 트랩을 좀만 깎아주면 훨씬 듣기 좋아지죠? 앰프 소리는 요 정도? 요 정도만 해도 사실 연습하는데 그렇지 솔직히 이것도 다 안 쓸 걸? 다 안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펙터를 좀 들어볼게요. 코러스. 오 괜찮은데? 페이저. 깊다. 그 리버브 때문입니다. 홀 리버브가 맞아요. 홀 리버브. 홀 리버브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페이저? 이런 거는 약간 리듬 같은. 아, 좋아. 그다음에 트레몰로까지. 근데 이런 거에서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뭐 트레몰로의 스피드라던가 코러스의 뎁스라던가 아 그게 또 디테일하게 여기서 조절되는구나. 그렇죠. 여기 보시면 트레몰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코러스로 가면 이렇게 바뀌네.
아. 돌리면은. 야, 이거 대박이네. 아,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코러스 딱 켜지잖아요? 이거를 조금 돌리면 얘네가 조절을 바뀌어. 오. 값이. 그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자기가 이제 원하는 대로. 아, 이거 폰 앱 거의 필수인데? 무조건 있어야 돼. 이거 폰 앱이 그냥 거의 필수야. 이거 1탄도 있어? 1탄은 무조건 다 컴퓨터. 아, 컴퓨터로. 네. 이것도 컴퓨터로 조종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 쓰냐고. 그거 잘 안 쓸 것 같아. 그리고 그 전 버전이 살짝 아쉬웠던 게 콜리버브가 그러니까 조금만 켜도 되게 많았어요. 아, 양을 많이 먹는다.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딱 들어봤는데 좀 많이 이제 그 폭을 넓혀 놓은 것 같아요. 조금만 걸 수도 있겠고. 네. 그리고 많이 넣을 수 있고. 이 정도까지. 원래 보통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키자마자. 이거 되게 좋은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앰프를 두 가지를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부티크도 있고 모던도 있고. 여기까지 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나? 아니. 차이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럼 대표적인 거 뭐 한 가지만? 이거 부티크. 어허. 빈티지. 부티크 해졌죠?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네.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게 이제 캐비넷을 또 바꿀 수 있고 캐비넷 종류가 10매까지가 있는데 이것만 바꿔도 소리가 확 바뀌거든요. 지금이 빈티지 모델인데 이거를 브리티시로 바꾸면 그다음에 아메리칸. 이게 바뀌어 진짜. 그러니까 약간 마지막 EQ 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모던까지 가면 이제 하이게인 앰프들, 메탈 하시는 분들. 어하. 메탈은 또 남자니까 리버브 빼야 되거든요. 아하. 이거 빼야 돼. 그리고 미드를 딱 깎아주고. 이렇게. 예, 네, 이런 느낌으로. 리버브 있어야겠죠? 여기까지 간다. 어허. 여기에서 여기까지. 레인지가 이 정도라. 클린해서. 이건 진짜 좋은 장난감이야. 그래서 보통 이제 클린, 크런치, 하이게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이에 다 끼워 넣은 거야 소리들. 진짜 감염성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조그만 데서 지금 몇 가지 소리가 나오는 거야. 굉장합니다. 조합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캐비넷까지 바꿀 수 있으니까. 우리 너무 잠깐 빠른 거 아니냐? 약간 단점 없냐 이거? 단점? 야 우린 좀 솔직하게 리뷰를 가야 돼. 뭐 단점이 없어. 찾아내. 쳐보니까 단점을 찾기가 힘드네. 찾아내. 단점은 저는 이 그릴 디자인. 이게 아닌데. 뭔가 굉장히 약간 솔직한 리뷰를 위해서 나는 사운드의 오타쿠. 그 뮬의 장인으로서 너를 지금 데리고 왔는데 뭐 시종일관 빨아재끼니 이거 약간 야마하노 관계자 아니냐 약간? 아 진짜 아니고 솔직하게 사실... 이제 돌아서서 딱 아니, 카메라 보고 말해봐. 사실 이거를 저는 진짜 이상한 거 있으면은 이상한 거 말하려고 했는데 아 상관없거든. 네. 근데 요만한 거에서 이 정도 양의 소리와 그 다음에 리버브 퀄리티와 이런 걸 사실 생각하면 깔 게 없다. 깔 게 없다. 아 진짜로? 네. 내가 기타였으면은 일단 고민은 안 한다. 그죠. 진짜 괜찮다. 이거는. 그 사실 그 까놓고 말해서 여기다 마이킹 해가지고 앰프 녹음하는 것처럼 해서 뭐 앨범을 녹음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용도의 앰프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용도가 분명하지. 그렇죠. 그냥 집에서 이제 연습하고 그 용도로 쓰기에 너무 좋아. 그렇죠. 그냥 소파에서 누워서 이렇게 치기에는 아 진짜 너무 좀 잘 만든 것 같아. 이거 말한 게 없어. 그리고 음원 연결해서 나오는 소리도 진짜 괜찮아가지고 연습용 툴로는 진짜 끝판왕 아닌 것 같아. 그냥 연습실 하나에 데스크탑이나 뭐 이런 거 없이도 그냥 폰이랑 얘만 있으면 그냥 연습이 다 되는 거야.
맞아. 그거 개편하지. 그리고 뮬에서 옛날에 돌던 말이 이게 예쁘니까 와이프한테 인테리어 용으로 샀다. 아 말이 되지. 아니면 뭐 레슨 용도로도 되게 좋아요. 왜냐면 뭐 학생이 이제 그냥 너무 후진 앰프에다가 클린만 나오는 앰프로 하면 레슨 때도 뭐 다양한 소리가 필요할 수 있는데. 그렇지. 그런 용도에서 이제 대응을 해줄 수 있으니까. 아 좋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솔직한 리뷰. 뭔가 단점을 까고 싶은데. 너무 좋은 장난감이에요. 진짜 재밌는 장난감. 아씨 큰일 났네. 뭔가 단점. 끝. 어쿠스틱은 솔직히 별로인 것 같아요. 야 다행이다. 단점 차였다 야. 차였어. 어쿠스틱이 좀 약한 느낌? 어허. 플랫에다 쳐볼까요? 좋아 좋아. 플랫에 하는 게 차라리 낫네. 그래? 네.